한화큐셀이 영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셔 스토우브리지 지역에 24.3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동안 15메가와트 규모 등 소규모 사업을 따낸 적은 있지만 중급 이상 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화큐셀은 영국 발전업체 AGR과 함께 오는 3월까지 영국 캠브리지셔 스토우브리지 지역에 24.3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화큐셀은 9만 4,500개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2만 4,8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 2만 2,445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동시에 연간 9,650톤의 탄소 배출량 감소도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태양광 패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까지 모두 짓는 EPC 사업으로 큐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룹은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태양광 사업 수주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영국에서의 이번 수주로 유럽 태양광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